여러분 안녕. 옛 아이템을 함께 만나보는 세이드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축구를 볼 때도 있고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를 볼 때도 있고 또 뭐 영화를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러면서 주로 뭔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바로 필수품이 스마트폰이죠. 그것도 배터리가 아주 오래가는 스마트폰이면 더욱 좋을 텐데요. 최근에 LG가 LG X5라고 아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아주 잠깐이었죠? 네. LG X5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만 보면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이 그 보급형 폰도 굉장히 스펙이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뭐 아주 하드한 게임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뭐 웬만큼 스펙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뭐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돌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뭐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용량에 좀 치중을 해서 선택하신다면 좋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뭐 상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LG 폰이 계속 이런 검은색 단상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LG 로고는 없네요. X5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2018년 그 나온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색깔. 좀 깨끗하게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색깔입니다. 자, 보이시지요? 네. 이 약간 그린빛이 들어간 블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색깔을 LG에서는 모로칸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급형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컬러를 출시하진 않았고요. 모로칸 블루 한 모델만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LG X5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LG X5의 가장 중요한 CPU는 1.5GHz 옥타코어 프로세서 미디어텍의 MT6750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GB 램, 저장 공간은 32GB입니다. 뭐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인치수는 5.5인치 HD IPS 디스플레이입니다. 보급형 뭐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상도를 준 것 같고요. 아, 이거를 어젯밤 늦게까지 영상 플레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영상 플레이 테스트를 두 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해보고 잘못된 줄 알고 너무 길게 가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제가 테스트를 그 다음날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하고 제가 충전을 안 했네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LG X5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500mAh라는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2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리뷰할 정도만 충전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전면은 500만 화소, 그리고 후면은 1300만 화소입니다. 음향이 500만 화소인데 대신 이 500만 화소가 120도 광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뭐 나만 잡히게 찍지 않잖아요. 뭐 여행지에 가면 뭐 나하고 배경하고 같이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나 뭐 여러 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단체 셀카를 찍고 싶을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120도 전면 광각이면요. 지금 G7 땡큐보다 약간 더 넓은 광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좀 넓고 시원한 셀카를 찍어볼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런저런 센서들 중에 특히 지문 센서 같은 경우를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LG X5는 뒷면에 지문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계손가락으로 딱 대는 부분에 지문 센서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옆면에 후면 키뿐만 아니라 전원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화면을 깨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솔직히 직계손가락으로 이렇게 깨워주는 게 좀 더 빠르죠? 다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화면이 깨어납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터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스마트폰 회사에서 뭐 이렇게 내놓는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배터리가 뭐 몇 시간이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건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뭐 36시간 간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써보면
그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냥 기본이죠. 다반사고. 그래서 그런 건 솔직히 믿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테스트를 할때 그냥 제가 평소에 보는 대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LG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한 밝기를 한 7, 80% 정도 보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100% 하면 너무 환해서 눈에 좀 자극이 되니까 오래 좀 영상을 못 보겠어서 한 7, 80% 정도로 놨고요. 그다음에 볼륨도 제가 볼수 있는 제가 이제 집에서 그냥 영화를 볼때 또는 평소에 이제 이어폰 꽂고 들을 때 쓰는 정도. 그래서 뭐 절반 이상의 볼륨 이상은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일단 첫날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다른 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 어차피 뭐 10시간은 안 가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LG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날 이 폰이 도착을 했을 때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10시간이 넘었는데도 영상 재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연거푸 틀고 있었는데, 2시간짜리 영화를 다 봤는데 배터리가 많이 안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중간에 2시간, 1시간 뭐 50분짜리인데, 뭐, 5분 정도, 뭐 10분 정도 제가 잠깐 딴일 하다가 뭐 리플레이를 못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 내가 이거를 몇분 빼먹어가지고 배터리가 덜 소진됐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날. 그래서 한 12시간 테스트를 하다가, 아니야, 다시 테스트를 하자. 내일 다시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그 포기하고 잤고요. 왜냐면 뭐 계속 제가 자면서는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이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제 유튜브 영상은 어쨌든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서 계속 스트리밍 하는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전날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LG가 이 LG X5를 발표를 할때그 시간을 배터리 재생 시간, 배터리 라이프타임을 얘기를 할 때, 연속 통화 17시간, 그리고 웹서핑 19시간, 그리고 영상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듣고 한 10시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노트북 같은 것도 10시간 정도 가면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테스트 결과 두번다 거의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그것도 제가, 뭐, 제조사에서 하는 거는 일단 가장 최적의, 그리고 뭐, 밝기나 뭐 이런 것도 최고로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최대한 평소에 쓰는 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가고요. 그렇단 얘기는 뭐 2시간 정도 영화를 볼 때, 2714 뭐, 한 7편 정도? 이런 정도의 영화는 그냥 무리 없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LG X5를 쓰신다면 배터리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1박 2일 폰이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충전을 한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 불안하니까 이틀에 한 번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굉장히 장시간 웹툰을 보고, 요즘 웹툰에 빠져가지고 혹시 저하고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염자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에 보시면. 그거 지금, 아직은 뭐 미완성이, 아니 완결은 아닌데,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막푹 빠져서 볼수 있는 그런 웹툰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실험 삼아서 테스트해 보실 때 웹툰을 보시면 그 웹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웹툰을 보거나 또 게임도 제가 꽤 많이 해요. 뭐그 이렇게 팡팡 터트리는 그런 단순한 게임도 하고, 가끔은 뭐 배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거의 뭐 이틀 정도는 무리 없이 무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거를 막 한밤중까지 막 풀타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충전하셔야겠죠. 대부분 제가 사용을 해보면 한 4시쯤 되면 이게 마음이 좀 콩닥콩닥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LG X5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배터리가 걱정돼서 영상을 못 본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못 했다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격도 이게 36만 3천 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가격도 뭐 이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 또 뭐 장시간 나가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LG X5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 LG X5를 브리프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잇 아이템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